21장입니다. 재활 고자의 언지 풀출은 공자님 말씀에 옛날 사람들의, 옛사람들, 즉 옛날에 언지 불출은 말을 쉽게 내뱉지 않는 것은 치 궁지 불체하라. 궁은 자기 몸이지요. 자기 몸이 미칠 채자야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말을 먼저 하고 행동이 따르지 못할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더라. 언 고자는 말하되 옛날, 여기 고자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말한 것은 이 현금지 불현이라, 현금은 오늘날이죠.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대비해서 하는 말이다, 그 말이죠. 채는 급이 아니, 여기 채자는 채라고 읽고 미칠 채자에서 미칠 급자의 뜻이니, 행, 불, 급어는 여기 행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있을 때는 이게 본래는 단일 행자잖아요. 근데 이런 때는 행실 행자예요. 즉 행실이 말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가치지 시민이 부끄럽게 여길 만한 것으로서 심한 것이니, 아주 깊이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니, 고자 소위 불출기언은 옛날 소위 불출기언, 그 말을 내뱉지 않은 소위는, 즉 까닭은, 그 이유는 위차고야라. 여기 위자도 거성 이렇게 써있을 때는 이게 할 위자가 아니라 위할 위자로 쓰인 거예요. 위차고야라. 이러한 까닭을 위해서 그랬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말을 먼저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범씨왈 군자지여 언야에, 범씨가 말하기를 군자가 말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부득이 이후에 출지니, 부득이 하다는 말을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 이자가 그만둘 이자야. 마지 못한 상황에 이르는 뒤에라야 출지, 말을 내뱉는 것이니, 비 언지 난이 행지 난이랄 쓰니라. 언지 난,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지 난,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더라 이거죠. 이니 요기 불행야라. 사람들이 오직 그 행하지 못하는지라, 자기 한 말을 행하지 않는지라, 시로 이러므로 경언지니, 가볍게 쉽사리 말을 하니, 언지를 여기 소행하고 말하기를 그 행하는 바와 같이 하고, 행지를 여기 소원즉 행하기를 그 말한 바와 같이 하게 된다면, 그 점을 생각이라도 한다면 출저기구, 그 입에서 내뱉기를 필불이이라. 반드시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가 내뱉은 말을 끝까지 실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을 쉽게 풀풀 내뱉는 것이지, 제가 한 말을 꼭 실천한다고 한다면 말을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재활 고자의 언지 불출은 지궁지 불체야니라. 언고자는 이 현금지 불연이라. 재는 급야니 행불급어는 가치지 시민이
구자수의 불출기여는 위차고야람. 범시말 군자지연야의 부득이 이후에 출진인 피언지나니 행진하냐라. 인이유기 불행야라 시로 경언지님 언지를 여기 수행하고 행지를 여기 소언즉 출적이구이 필불이으리라.